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는 다 우리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그 IT 업무가 다시 이제 조정이 돼서 소프트웨어 업무가 미래부로 가고 또 그중에서 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우리 산업부에 남고 일부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이 되고 보니까 그 ICT 총괄부서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이 ICT라는 게 모든 그 산업과 또 에너지 뭐 분야를 포함해서 융합이나 어떤 뭐 같이 결합이 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산업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업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협업할까 이거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미래부와 산업부가 어떻게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제가 했고 우리 윤 차관님이 또 흔쾌히 또 수락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부 미래부가 같이 갈수 있는 데를 가장 그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를 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현장에 왔습니다.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미래부와 산업부가 뭐 협업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워킹을 한다는 걸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간담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.